우리에겐 비전이 있습니다. 지식이 아닌 사랑이 바꾸는 세상. 진리와 자유를 개척해 나갈 세계의 리더. 내일의 리더. 그 출발은 백석대학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홍보대사 정동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보대사 문재현입니다. 오늘은 우리 대학 유학생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Hello, 나자하오, 신짜오, 고니치와. 와, 잘하시는데요. 오늘은 우리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보시죠. 수업이 몇 시에 시작해요? 9시에 시작인데 학교 식당에서 아침 먹으려고요. 서둘러 야겠네요? 네, 빨리 해야 해요. 교정이 참 예쁘네요. 네, 진짜 예쁘죠. 우리 학교 최고예요. 우리 지금 늦어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데. 네, 우리 빨리 가야 돼요. 네. 네. 한국 음식 어때요? 처음에는 먹기 힘들었는데 지금 진짜 맛있어요. 창이에요. 학교 수업은 재밌어요? 네, 한국어 시력이 부족해서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아,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저 친구들이 만나서 학교 미술관으로 갈 거예요. 아, 저 따라가도 될까요? 네,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피아노 전공하고 있어서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어요. 정말 멋진데요? 잘 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학교 연습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지금 편하게 이용하고 너무 좋아요. 누구에게 줄 선물을 고르고 계시는 거예요? 고향에 있는 부모님에게 드린 선물은 고르고 있어요. 부모님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네, 제가 한국에 유학해 주셔서 제가 또 감사하죠. 지금 무슨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전공이 한국어 전공인데 수업 시간에 하지 못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요? 한국 친구들이 너무 친절하게 공부 도와주고 있어요. 유학생들이 함께하는 행사도 있나요? 네, 학교에서 주최하는 축제, 체육대회, 문화재 홈 등의 행사가 있어요.
그런 행사가 자주 있어요? 네, 백석대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아서 좋아요. 백석대학교에는 유학생들을 위한 행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학생들만을 위한 행사로는 체력 증진과 화합을 위한 체육대회, 그리고 한국의 여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문화체험, 한국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는 축제, 특히 백석대학교 축제는 단순히 즐기는 축제가 아니라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등 사랑을 실천하는 축제로 유명합니다. 대학원이 서울에 있네요. 자기소개와 학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몽골에서 온 아우르홈입니다. 아, 저희 대학원은 7개 대학원이 있고 훌륭한 교수님들과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시네요. 네, 저 몽골에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아, 참, 우리 대학원은 등록금도 저렴해서 좋아요. 백석대 대학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지하철 2호선 담배역이 바로 앞에 있어서 학교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장학금도 많이 줘요. 정말 좋은데요? 어루홈은 어떤 친구인가요? 정말 진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어루홈 공부하는 거 보면서 저희도 분발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교육대학원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상담교사, 평생교육사, 행동분석 전문가 등의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전공과 학교 컨설팅 경영, 코칭 심리, 진로 직업 상담, 유아교육, 미술 치료 교육 등 현재 사회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전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대학원은 미래의 복지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인 전문가 양성을 위해 다양한 목적과 동기를 가진 사람들에게 맞춤형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으로서 임상실천 현장과의 밀접한 연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건복지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많은 상담 및 심리치료 방법이 있지만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상담자의 상담학적 지식 및 임상적 훈련과 상담자의 건강한 인간성이 일명 멘붕에 빠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힐링을 줄 수 있는 상담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을 바탕으로 진리, 사랑, 봉사 정신에 따라 국가와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좋은 시설과 설비, 기자재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실력과 경망을 갖춘 훌륭한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정성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축구 동아리인가 봐요. 네, 맞아요. 일본에서도 자주 축구했어요? 네, 일본에서도 자주 했는데 한국 친구들과 축구하는 게 더 재밌어요. 댄스 동아리인가 봐요. 네, 맞아요. 춤을 좋아해서 수업이 없을 때 한국 친구들과 함께 좀 연습하고 있어요. 한국어 연수 후에 학부로 진학할 계획이 있나요? 네, 백석대학교가 너무 좋아서 계속 공부하고 싶어요. 네, 지금까지 백석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천안 캠퍼스와 서울 캠퍼스 모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모습이 보기 참 좋습니다. 유학생 여러분, 파이팅!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백석 대학교는 모든 외국인 학생들을 부모의 마음으로 따뜻하게 보살피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백석대학교에서 마음껏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진리가 넘치는 백석대학교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